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 조명이 그냥 일반 사무실에서 형광등 조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 사고 있는데 오늘도 이 코로나 2단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 에듀텍 코리아가 전부 캔슬됐다. 이제 코엑스는 완전히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교육부의 고뇌와 이 심각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생들은 수업을 해야 되고 학교 성적은 또 졸업은 대학은 가야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이 인류 역사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다림에서 과거에 그 어나운스 했던 이 스튜디오 방법 그걸 무료 버전을 여러분들이 쓴다면 뭐 다림 로고가 좀 나오고 시간 리미트가 줌처럼 있지만은 그거 쓰면 지금 여러분 하는 이런 식의 강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포인터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 이 스크린이 커지는 거죠. 이것은 무슨 선생님 포인터가 가면은 사람들이 거기를 본다. 파워포인트 커진 거죠. 그리고 이런 그 텔레프레젠테이션, 지금 이제 비대면 수업을 우리 이제 텔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비대면 수업에 될 수 있는 강의,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하면 된다. 줌에 가서 강의를 하지만 줌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수업이 보인다면 그 수업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가장 간단하게 저희가 작동하는 것으로서 여기다 그림도 그리는 거죠. 이렇게 텔레프레젠테이션 시대를 열었다.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보다 못하지 않은 강의 형식이다. 다음 장을 넘기면 이렇게 파워포인트 넘어가는 거죠. 지금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보고 있는데 왜 스마트폰 강의를 실시간 하는 사람이 없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 충분히 언택트가 온택트가 되는 강의가 된다. 제 옆에는 또 하나의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줌이 있는 거죠. 이제는 바이디렉셔널 회의가 된다. 또 그 AR 프레젠, 지금 이거 VR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크로마키는 줌에서 한 것입니다. 줌에서 한 거를 이스트에 쓰는 이제 새로운 기법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방송도 되고 이렇게 간다. 만약 여러분들이 게임 노트북을 갖고 있다면 구매를 안 하셔도 직접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프리 버전, 물론 이것이 약간 이제 설치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그 방송에 대한 세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요일 날 이 컴퓨터를 가져오시면은 20분에 한해서 설치를 하는데 약간 유료 몇만 원을 내시면은 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 KTX 광명 새 사무실 이번에 오픈하는데 오시면은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스튜디오를 노트북에 설치해서 하는데 여기 이제 카메라까지 넣어서 이런 액세서리를 사시면 더 좋습니다. 이런 거 오디오도 소위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런 걸 넣어서 기술을 좀 배우고 가시면 되는데 이 스튜디오를 써서 방송을 하는 방식 이런 강의 오늘은 특별히 이제 크로마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때 완전히 크로마키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크로마키는 이스튜디오가 한 게 아니고 줌이 한 걸 안에 합성하는 방식을 넣은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이 하는 것처럼 대면 수업보다 더 하게 되고 선생님이 어디서나 학생이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 AR 클래스 수업 방식은 이 마우스 포인터에 의해서만 어떤 그 소위 방송에서 얘기하는 컨트롤 패널 없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크게 여러분하고 보이는 것이 되고 또 이렇게 클릭을 한 번 더 하면은 큰 화면 아예 더 풀 스크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방송을 편하게 할 수 있고 이게 자동으로 되는 그런 방식 무상 버전을 여러분 다운해 쓰실 수 있고 그 설치하고 도와드리는 거는 여기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해드릴 수 있고 저희 대리점들 협조를 받으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 코로나의 상태에서 줌에 가서 교실이 된 것 같지만 줌은 전송수단이고 줌에 보이는 교실, 줌 교실 혹은 구글 미트 교실 이런 거 할 때 최소한 지금 이 스튜디오 이 시스템 전체 가격이 5,000불 우리나라 돈 한 600만원 되나요? 그렇게 지금 판매를 전세계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3,000불
한 400만 원 되는 거 이렇게 넣으면 되고, 월 사용료를 내는 방식 줌처럼 이렇게 하면 한 10여만 원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가격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출시하는 걸 한번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학생들, 여러분이 소중하게 가르친 학생들, 그 학생들 대학에서는 한 달에 저희 이제 직원 그 등록금을 내 보니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600만 원 이상 내는데, 4개월이니까 150만 원씩 내는 학생들 30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달에 한 10여만 원을 넣어서 이걸로 강의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를 가지고 질적 향상이 되는 강의, 더 교실에서 듣는 것보다 이 스마트폰으로 듣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강의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강의 교수학습 방식처럼 이제 교육공학적으로 지금 AR, VR 방식을 써서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강의가 더 집중되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되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줌 교실든 VR, AR 교실의 다름이 iStudio로 가야 되고, 그 중에 가장 첫 단계 이스튜디오 방식이라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충분히 학생들과 즐거운 수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늦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